안녕하셨습니까?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청년들만 진로 걱정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죠. 나이 들어서도 예외는 아닙니다. 선택 앞에서 자신 없어 망설이고, 선택을 하고도 자꾸 뒤돌아보고, 또 하나를 택했으면서도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이 들어서까지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지 못하고 인생을 오락가락 헤매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중장년이 되어 길을 잃은 듯 어찌할 바를 모르시고 계십니까? 사는 게 허망하다고 느끼시나요? 무엇부터 시작해야 남은 인생의 반을 잘 살아갈지 불안하십니까? 자꾸만 무미건조해지는 배우자와의 관계가 걱정되십니까? 퇴직 이후 뭘 해서 먹고 살아야 될지 고민이 깊으십니까? 그렇다면 도서 50 넘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이 핀다를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도서 50 넘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이 핀다에는 여러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살아있는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이 책을 읽으시고 꽃들이 만발하는 여러분의 인생 정원을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온라인 서점 예스24는 물론이고 교보 문고를 비롯한 여러 유명 서점에서 책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꼭 읽어보실 것을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나이 들어서도 인생을 오락가락 헤매는 사람들의 특징. 첫 번째, 어차피 잘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해야 하나, 저렇게 해야 하나, 선택 앞에서 망설이기만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마음속에 하고 싶은 일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꼼짝도 못하는 것은 어차피 잘할 수 없다는 뿌리 깊은 생각이 박혀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선택도 어렵고, 무슨 일이든 소극적이고, 선택한다 해도 중도에 포기할 때가 많습니다. 나이 들어서도 인생을 오락가락 헤매는 사람들의 특징. 두 번째, 열등감이 강하다. 열등감이 강한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 쓸데없이 경쟁심을 갖습니다. 그러다 보니 협력도 못하죠. 자신은 승부욕이 있다고 착각하지만 그렇다고 상대를 이길 능력이 없다 보니 결국 괜한 사람들 시기하고 뒤에서 험담을 해대기 일쑤입니다. 시간과 에너지를 건설적인 것에 쓰질 못하니 자신의 발전은 하나도 없게 되죠. 나이 들어서도 인생을 오락가락 헤매는 사람들의 특징. 세 번째, 남에게 의존한다. 인생 후반전을 준비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기보다는 남들은 어떤 계획을 하고 있는지, 어디서 살 것인지, 어떻게 재취업을 준비하는지부터가 제일 큰 관심사입니다. 그저 남들 것만 기웃기웃 대는 거죠. 이런 거 묻는 분들 계시죠? 어떤 취미를 가져야 할까요? 그걸 왜 남에게 묻습니까? 자기 취미를. 번지수를 잘못 찾아도 한참 잘못 찾은 겁니다. 사람마다 관심이 다르고, 취향이 다르고, 재능이 다른데, 그걸 꼭 남에게 물어봅니다. 더 재밌는 건,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물어만 봤지, 무엇 하나 선택하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나이 들어서도 인생을 오락가락 헤매는 사람들의 특징. 네 번째, 무기력하다. 남들은 하나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괜히 자신을 초라하게 여기고 쓸모없는 사람이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되면 결국은 무기력증에 빠지게 됩니다. 배우자도 자신을 우습게 보는 것 같고, 자식들도 거들떠보지 않는 것 같고, 친구들을 만나봐야 모두가 자기만 잘났다고 하고, 어디 하나 마음 붙일 곳이 없습니다. 누구나 한때는 나 없으면 이 회사가 무너질 거라는 착각에 쩔어서 회사를 다닐 때를 생각해 보시자고요. 야근, 밤샘 근무, 새벽 출근은 물론이고 주말도 기꺼이 반납하고 일에 몰두합니다. 피곤한 줄도 모르죠. 바로 자기 유용감이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그에 반해서 아무것도 하기 싫고 해봐야 소용없고 모든 게 헛되다는 생각에 사지에 힘이 빠져 지낸다면 내가 쓸모없는 인간이다. 어디에서도 껴주지 않는다. 알아봐주지 않는다. 이런 자기 유용감이 바닥을 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이 들어서도 오락가락 인생을 헤맨다면 자기 긍정감을 높이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자기 긍정감이란 행복한 인생을 만드는 중심축입니다. 너무 자신에게 야박하게 울지 마시자고요. 지금까지 성실하게 잘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잘 살아갈 테니까, 자신에게 매몰차게 굴지 말고, 칭찬도 해주고, 으쌰으쌰 응원도 해주십시오. 이 세상 그 누구보다
먼저 자신을 믿어주고 자신을 알아주고 응원해 줄 때 힘이 나는 법입니다.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자기 긍정감이 하늘을 찌르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바파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루를 충만하게 살아가는 좋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지난 3월 5일에 문을 연 실버들의 전성시대 네이버 카페입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해주는 넓은 마음과 나와 다른 생각을 지닌 사람까지 포용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갖고 계시다면 실버들의 전성시대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란 맨 위에 적어놓은 링크를 누르시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아주 쉬워요.